그 옆에 땅을 2,400으로 돌려야 되는 거야. 한 사람의 관객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배우. 분연은 막바지 연습 중이다. 그럼 내가 안 보이지.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. 이 모든 게 다 자네가 지나치게 민감. 대사에 몰입해야 하는 배우와 모델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. 그러니 진실 때는 환영이자 허구의 진실. 뭐 리딩을 하는데 전혀 나는 못하겠더라고요. 와닿지는 내가 접하지 못했던 뭐 이야기고 단어들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갖고 또 연출을 하셨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뭐 어차피 한 거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연출자가 배우를 초대하는 과정에서 칠두신 극 중의 수도사와 비슷한 외모덕을 봤다. 커다란 몸집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겠더라고요. 보니까 뭐 제가 뭐 패션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기회가 그렇게 뭐 쉽게 오고 뭐 이렇게 빡 적여는 게 아니고 우연찮게 온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도전도 막연한 도전이 아니라 주어졌을 때 어떤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고 그걸 또 찾아내는 게 도전 정신이지 막연한 건 없더라고요. 앞뒤 재지 않고 행동으로 보이는 그의 진심이 도전이었다. 드디어 공연이 시작될 시간. 얼마나 모였을까. 우려와는 다르게 객석은 만 원이다. 러시아 소설 검은 옷의 수도사는 원예가인 아빠와 딸이 사는 집에 찾아온 철학자 꼬부린을 통해 방황하고 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연극이다. 기억 안 나세요? 여기 걱정 말고 시내에서 일 잘 보고 들어와라. 그래도 와야지. 관두세요. 제가 새벽에 나가서 연기 피우는 거 둘러보고 들어올게요. 공부를. 칠두 씨가 맡은 수도사는 방황하는 철학자의 눈에 보이는 환영이다. 너 자신이 천재라는 말만 믿었어도 너는 영원해. 육체는 없지만 영원해. 화려한 악단의 연주. 다행히 대사가 많지 않다. 계속되네. 딸의 연기를 지켜보는 칠두 씨는 이 무대가 런웨이와는 전혀 달라 낯설지만 딸과 함께라서 좋다.